공격수들 주목! 1대1. 1대요. 누가 이렇게 있고 싶냐? 코치님 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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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드리블을. 도대체 트위달에서 어떤 훈련 받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게 영상에서 보기에는 뭐 단체 훈련만 하는 거 같고 난 축구 못하는데 이거 해도 되는 거 걱정 많으신 분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 개인 훈련도 많이 받으니까요. 오늘은 인사이드 캠에서 이렇게 어떤 훈련을 받는지 조금 맛보기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자, 집중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자, 바디 페인팅.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꿀팁일 거예요. 몸의 무게중심을 옮겨 상대방을 속이는 동작이죠. 이게 간단해 보여도 굉장히 유용하게 상대를 속일 수 있어요. 좋아요. 이걸 마스터하면 2단계 헛다리가 쉬워집니다. 헛다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을 옮긴 상태에서 페인팅을 한번 주고 하면은 폼도 자연스러워지고 리듬감도 살아날 거예요. 오른발로 가다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오른발로 바디 페인팅 한번 쓰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빠져나가고 하나 둘 반대로. 자, 마지막 3단계는 응용 동작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헛다리인데 발바닥을 이용해서. 발바닥을 이용해서 이것 하나만 마스터해도 필드에서 엄청 유용할 겁니다. 발바닥으로 끌어온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역 헛다리라 하는 동작이에요. 이거 호날두가 많이 하죠. 발바닥으로 끄는 거 이쪽으로. 그 다음에 왼발로 안쪽으로 헛다리 한번 공을 타 넘어야 돼. 이 밖에 다양한 개인 전술들. 자, 드리블. 와, 여러분도 한 달간 축구에 미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개인 전술도 가능해집니다. 오른발 왼발. 오, 그 나이스. 여러분들, 8월 달부터 시작한 저희 시즌4부터는 이제 부산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시고 계시죠? 시즌4 2기도 같이 부산분들이랑 함께할 테니까요. 들어와, 함께하자고요. 여러분들, 드디어 트레인 위달레가 서울, 부산 두 군데서 진행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뭔가 독일 축구를 배운다. 이거는 뭔가 로망 아닌가요? 진짜 쉽사리 모실 수 없는 분을 또 모시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현재 독일에 있는 유스팀 U15 감독님을 맡고 계시는데 To this Zeit war ich vorrangig als Fußballspieler dort und als auch die UEFA Lizenz auch erworben. 진짜 딱 두 달이야. 두 달 뒤면은 감독님은 다시 독일 가셔야 돼. 아마추어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회인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진짜 이런 기회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또 서울이랑 부산 또 다 같이 가기 때문에. Ich freue mich schon darauf, dass wir zusammen trainieren können. Also, dann sehen wir uns am August auf dem Sportplatz. Auf geht's!